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TV가 점점 얇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운드일 겁니다. 이 고급형 TV의 경우는 이 자체 패키지로 사운드바를 함께 내놓는 이유도 결국은 뭐 얇아진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희생되는 이 사운드를 보완하기 위함일 겁니다. 예, 그리고 점점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별로 또 사운드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보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 하지만 여러 대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또 리시버 등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등 뭐 공간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돌비 애트모스 서라운드 규격이 급부상하면서 이 사운드바 시장에도 가상 서라운드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규격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는 사운드바 앵커의 인피니 프로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는 인피니 프로는 이 아쉬움을 어떻게 좀 보완해 줬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바라는 거를 사용을 해 그 중간에 홈시어터를 막 거창하게 놔두긴 좀 그런데 TV 사운드는 뭔데 좀 부족하다. 그런데 뭔가 서라운드 사운드도 좀 느끼고 싶은데 요런 마음이 딱 있을 때 그 중간을 조금 이제 쫀쫀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운드바인데 이거 마치 내가 이제 이 사운드바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늘 네가 온 김에 원래 보여주려고 했었어 원래 근데 때마침 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설정 잡은 티가 나나? 하여튼 그래서 사운드바를 오늘 하나 보여줄게. 이게 앵커에서 이번에 이제 곧 판매할 이제 새로 나온 사운드바인데 그 뭐 제품명이 뭐야 이게? 인피니 프로라는 제품이 인피니 프로. 무슨 가이드 같은 게 이 마운트 같은데 이건 아마 나중에 이제 벽에다가 설치할 때 보통 TV 밑에 벽에도 이렇게 달잖아. 그럴 때 쓰라고 아마 있는 것 같고 뭐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게 있는데 아마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악세사리 박스 같은데 리모컨이 있고 그리고 HDMI 케이블 건전지, 전원 케이블, 그리고 뭐 나사, 마운트에 연결하는 나사겠지 이렇게 있고 뭐 나머지는 바로 사운드 바 1등. 사운드 바는 사실 TV 밑에 놓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디자인이 그냥 잘 빠져야 되는데 잘 빠졌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 네가 봐도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깔끔하네 무난하지 않냐? 마감은? 마감... 무난해 저번에 인피니도 마감 괜찮았어 괜찮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전면에 보면 이렇게 작동 상태 표시하는 인디게이터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제품의 길이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930mm 길이에 두께는 120mm, 높이는 61mm, 무게는 3.3kg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묵직합니다. 이 내장된 유닛도 강화되었는데요. 정면으로는 2.5인치 미드레인지 유닛 2개와 1인치 트위터 유닛 2개, 그리고 상단 방향으로 3인치 서브우퍼가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묵직한 베이스를 위해서 좌우로 리플렉스 포트가 하나씩 자잡고 있고요. 최대 출력은 105dB급의 120W 출력을 지원합니다. 우선 리모컨을 사용해서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의 사운드코어 앱을 통해서 좀 더 편하고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 상단으로 조작 관련 인디게이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제품의 사용 특성상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 스마트폰 어플로 조작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상단에 위치한 인디게이터를 통해 입력 소스별로 표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음장 모드의 경우 영화 모드는 흰색, 그리고 음악 모드는 초록색, 대화 모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측 끝에 위치한 서라운드 표시 등의 경우는요, 스테레오 상태에서는 꺼져 있고 서라운드 모드의 경우는 흰색,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포맷이 감지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품의 연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출시한 TV의 경우 뭐 돌비 비전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는 TV라면 그 TV의 ARC 지원 HDMI와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TV가 이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기기 혹은 셋탑의 HDMI 출력을 인피니 프로의 HDMI 인으로 연결을 하고요. TV의 HDMI 단자와 인피니 프로의 HDMI ARC 아웃과 연결을 하면 이 영상 신호는 그대로 TV로 패스트로 되면서 돌비 애트모스 포맷 사운드는 인피니 프로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피니 프로 자체적으로 돌비 디지털, 돌비 트루 HD, 돌비 디지털 플러스,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콘솔 및 셋탑에서 나오는 서라운드 포맷은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베이스 조절이 가능한데요. 총 표기상으로는 -3에서 +3까지 7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베이스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단계 이상은 너무 저음이 강조가 되어서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와 서라운드에서 베이스 차이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음감에서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서라운드를 활성화할 경우 이 강조되는 베이스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우선 사운드바의 사운드 관련해서 느낌도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먼저 세 가지 음장 효과별 차이점입니다. 바로 리버티 2 프로입니다. 근데 앵커의 이 제품 패키징이 마감도가 꽤 겉면을 보면요, 뭐 그래미 수상 경력이 있는 뭐 10명의 오디오 프로듀서들이 뭐 추천을 했다,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마케팅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한 이 10명의 프로듀서들 이 그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럴수록 약간 좀 기대감이. 이전 모델인 인피니의 경우 이 음장 효과의 차이가 극명한 편이었는데 인피니 프로는 차이는 있지만 뭐 그게 크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게 애트모스 서라운드 관련 부분일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TV가 2017년식인데 안타깝게도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1과 연결을 했는데요. 먼저 애트모스 서라운드 데모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람이 듣는 것과 녹음된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스테레오와 애트모스 서라운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급형은 아니지만 집에 애트모스 서라운드 관련해서 총 9.1채널로 이 스피커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에서 제가 사용 중인 시스템과 음향을 비교를 해본다면 또 거기서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선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형 뭐 저거 뭔데? 얘기 좀 해봐봐. 저거 가르쳐줘야 내가 뭐 알지? 뭔데라고 말하면 내가 뭐가 뭔지 뭐가 어떻게 하는데 막 갑자기 뭔데? 아, 저 기죽한 거 있잖아 저거. 저 기죽한 것도 설명해줘야 내가 뭐 알지? 저 앞에 있는 거 두 개 있잖아 저거. 스피커? 어. 저 어디 쓰는 건데? 너는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영화 보고 막 드라마 보면서 그럼 스피커도 모르고 그러면 봤나? 그걸 꼭 알아낼 필요는 없잖아. 소리만 좋으면 됐지. 그러면서 맨날 앰프 키고 리시버 키고 할 거 다 했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던 거야? 원래 남자는 전기 들어온 거 일단 다 켜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 알아봐. 이게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거든? 아, 그래도 스피커였어? 근데 스피커 방향이 좀 독특하지 않아? 보통 스피커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소리가 나오는 방향이. 근데 얘는 보면은 스피커가 좀 이상하지 않아? 자세히 보면? 나 진심 처음 알았는데 스피커인 줄 처음 알았어. 이거를 떼서 보여줄게. 보면 이게 스피커야. 근데 이게 스피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스피커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지, 스피커 방향이. 그치.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 애트모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는 돌비 서라운드는 그냥 소리의 공간감, 그러니까 전, 앞인지 뒤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전후 좌우에 대한 어떤 위치감을 주는 게 그 보통 이제 서라운드였는데 돌비 애트모스는 뭐냐면 그 소리의 이제 높이까지도 구현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트모스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 정면을 향해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을 때려, 소리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천장으로 향하고 천장에서 반사된 소리를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사람이 듣는 거야.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헬기 같은 게 만약에 영상에서 쫙 날아가는데 화면을 보는 시점에서 위쪽으로 헬기가 날아가. 그럼 헬기 소리 위에서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거를 이제 얘가 애트모스 포맷으로 그게 구현되어 있는 영상 같으면 애트모스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소리를 위쪽으로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헬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반사음을 듣는 거잖아. 이 방법 말고 이거 설치를 좀 더 다이렉트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바로 천장에 달면 돼, 그냥. 천장? 응, 천장은... 천장에서 그냥 그 시청 위치 쪽으로 이렇게 천장에서 시청 위치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리시버를 통해 각각의 사운드를 분리하고 분리된 사운드를 그에 맞는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해 주는 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리얼 서라운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돌비 애트모스도 이 애트모스 포맷 음향을 처리해 주는 별도의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피니 프로는 이 서브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총 6개 유닛으로 이 반향을 사용해 가상 서라운드를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스피커에 비하면 당연히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서라운드 음향의 공간감과 분리감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라운드 음향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좌우 상하로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뭐 너무 넓거나 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서라운드 체감도는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방이라든지 혹은 아담한 거실에서라면 이 방향성 서라운드를 체감하시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가격이 29만 9천원인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가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제품이 보여주는 성능이나 스펙을 생각해본다면 저가형 사운드바는 절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사운드바가 서라운드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 방향성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제품도 출중한 서라운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등에서도 이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볍게 TV를 보면서 고품질의 사운드를 체감하기에는 뭐 아주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요, 그걸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뭉쳐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일 겁니다. 이건 제품의 특성상 그리고 가상 서라운드를 구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형 오디오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는 서라운드 감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마 와디즈 펀딩이 2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펀딩 기간 내에는 29만 9천원 제품이 19만 9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개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스피커에 리시버 설치해 놨지만 뭐 영화 볼 때 말고는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또 그게 은근히 전기도 많이 먹어서 그냥 계속 쓰기엔 조금 그래요. 그래도 확실히 영상은 이 시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청각이겠죠. 뭐 영화는 보는 맛도 중요하지만 듣는 맛도 그렇죠.